맥도날드가 후원하는 2010 칼리지 페어가 25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려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각종 대학 입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2010 칼리지 페어가 25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맥도날드사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수험생 및 학부모의 궁금증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편 칼리지 부스 방문에서는 각 대학 관계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한눈에 알 수 있어 대학 진학 계획을 구체화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아울러 프라미스 교회 건물 곳곳에서는 하버드대학 패트릭 그리핀 전 입학사정관이 명문대학 입학의 노하우를 전달했으며 한인 2세가 현장에 참석해 롤모델 특강이 펼쳐졌으며 적성검사 워크숍, 학자금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I just came to kind of get a feel of like what path I can take for my future and kind of see what colleges have to offer me and what I can possibly do. The college admission process, about different schools that I'm thinking of applying to, just to get a better idea of my future. It's been helpful. The seminars that they offered are, and the people speaking, they offer a lot of good advice on how to get into the college. 한편 이번 행사를 후원한 맥도날드사는 앞으로도 대학 입시를 비롯해 자녀 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K 뉴스 고성원입니다.